뭐 MMORPG 게임을 하다 보니까 MMORPG에서 광고가 들어오네요. 바로 NC소프트에서 들어왔습니다. 리니지 W 오늘 발표가 돼서 간단하게 홈페이지 살펴보는 정도로 티저 페이지가 오픈됐어요. 브랜드 페이지죠. 브랜드 페이지가 오픈돼서 저와 함께 조금 살펴보는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리니지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저는 해보진 않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MMORPG의 시작은 아니지만, 시작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바람의 나라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옛날에 돈을 벌면서 지금의 NC소프트를 있게 한 그런 게임이죠. 원래 리니지라는 옛날에 만화가 있었거든요. 순정 만화가. 그 IP를 가지고서 만들었다가 정말 초대박이 났죠. 저는 리니지라는 게임을 낭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PVP가 겁나 장난 아니야. 여기는 어떻게 보면 MMORPG라는 게 제가 울티마 온라인부터 시작했었거든요. 울티마 온라인은 어떤 세계냐면 광부도 될 수 있고 대장장이도 될 수 있고 전사도 될 수 있지만 제가 광부를 하다가 누가 저를 때려서 치면 죽어요. 죽으면 이제 모든 물품을 다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여기 리니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세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PVP의 매력이 있다. 그래서 공성전이 가장 큰 매력이다 라는 생각. 리니지 W는요 이제 아마 월드라는 뜻이겠죠. 한마디로 세계를 노린다. 미국 서버나 무슨 뭐 일본 서버나 뭐 대만 서버나 뭐 각각의 이제 해외 서버들도 같이 생기는 건 것 같아요. 글로벌을 노리는 리니지다. 최초의 리니지다 라고 하는 거죠. 피로 써내려간 역사. 이 피로 써내려간 역사에서 이제 저는 리니지 아이덴티티가 보인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보면 좋아요. 야, 여기에 영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볼까요? 지금까지 군주로 살아온 걸 후회해 본 적은 없네. 하지만 가끔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 군주의 자리는 언제나 빚을 지는 자리였다는 것. 혈맹을 위해 희생한 형제들에 대한 빚. 그리고 그 빚은 눈물이 아닌 승리만으로 갚을 수 있지. 형제야, 나는 더 강해지겠네. 우리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깃발을 다시 올리고 찬란한 영광을 맞을 그날을 위해. 리니지 W 이런 느낌이고요. 아, 이게 이제 리니지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거죠. 딱 이 혈맹 군주 딱 하면 여기 혈맹들이 딱 있고, 제가 봤던 거는 진짜 혈맹이 이게 다른 게임이랑 좀 달라. 진짜 일사불란하더라. 야, 이게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 딱 줄을 오하열이 딱딱 맞춰가지고 딱 서가지고 군주가 딱 출발! 딱 이러면은 진짜 다라라라 가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싸우고, 옆으로 뭐 이걸 우회해가지고 공격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옛날에 전쟁들 보면은 성동격서라고 하잖아요. 막 동쪽에서 막 와! 막 이러고 있으면 막 이쪽에서 이쪽인가 하고 딱 막으러 가면은 갑자기 저쪽에 동쪽에서 막 쳐들어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한 거야. 이게 전략 전술이 생각보다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이거 정말로 공성전 영상은 한번 보실만해. PVP 시스템이 굉장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여기다 돈을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기려고. 컴퓨터를 이기려는 게 아니야. 원래보다 예정 더 빨리 출시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김택진 대표가 직접 지시해서 8월 19일 날 쇼케이스를 한다니까 나중에 한번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리니지 해보신 분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공성전에 대해서 내가 진짜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리니지 20년 차라고? 케이정님 디스코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전에 준비된 내용이 아닙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 리니지를 20년을 하셨어요? 뭐 리니지만 한 건 아닌데 대동님 네. 와우 하실 때는 와우도 같이 했었고 여러 가지 게임을 두루두루 즐기셨군요. 저는 리니지는 안 해봤거든요. 리니지 뭐뭐뭐 해보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리니지 1만 거의 20년 했죠. 아 진짜요? 거의 이제 하나의 네. 인생 파트너 같은 개념이 됐죠.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리니지 하시는 분들이 가진 생각이 딱 잭스님 생각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인생 파트너 같은 생각. 리니지의 그 원이면 제가 봤을 때 그래픽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매력이 있어서 리니지 오늘 20년을 하시나요? 인베스들 네. 대부분 동의하실 건데 이 게임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뭐 그래픽이나 게임의 즐거움보다는 커뮤니티라고 봐야죠. 커뮤니티
길드나 클랜과는 다른 철맹이라는 그 끈끈함 때문에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정모도 자주 하고 성을 가지고 있는 그 혈맹들을 성혈이라고 부르는데 성혈들의 끈끈함은 정말 장난 다른 게임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성전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랬던 게 너무 일사불란하고 정말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에서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성전 해보셨죠? 그럼요. 네. 공성전 할 때 뭐 어떤 일들이 좀 보통 벌어지는 겁니까? 언제부터 준비를 하는 거고 또 거기서 전략 전술이 막 세워지나요? 예전 공성전하고 지금하고는 사실 많이 다른데 네. 지금 예전에 전성기 때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상대방 혈맹의 군주 캐릭터가 네. 우리의 바리케이트를 뚫고 들어와서 네. 포탑을 부수고 네. 카드를 하면은 성의 주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가운데 뭔가 만져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군주 네. 캐릭터만 만질 수 있는 거고 그 대신 그 바리케이트들이 탁탁 쳐져 있고 그다음에 그 네. 성문이 뚫렸을 때는 인원으로 막는 거고. 그렇죠. 네, 거의 인원으로... 전쟁이네요. 완전 전쟁이죠. 1선이 뚫리면은 네. 2선으로 빨리 달려가서 2선에서 다시 맞고 네. 2선까지 뚫리면은 이제 또 안으로 더 들어가서 그 수호탑이라고 말씀드린 그 탑 주변을 또 발리를 쌓아요. 그러니까 3차 네. 방어선까지 가능한 거예요, 보통. 네네네. 그러면은 3차 방어선에서 상대방 군주만 가까이 못 오게 군주만 계속 죽이는 방법도 있고요. 네. 우리가 밀리는 경우에는. 네. 그리고 우리가 밀리지 않을 경우에는 바리케이트를 탄탄하게 유지를 해서 기사들이 1선에서 몸빵을 해주고 뒤에 요정들이 활을 쏘고 마법사는 힐을 주고 역할 분배가 딱딱딱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네. 캐릭터가 캐릭터 사이를 통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평 캐릭터끼리도 막혀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어떤 일이냐면 우르르 몰려서 한 점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줄을 서서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리니지의 공성전의 가장 큰 특징이죠. 다른 네. 게임하고 다른 충돌 시스템이. 네, 맞아요. 충돌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공격하는 쪽도 그냥 우르르 점으로 들어가서 막 다 때리는 게 아니라 멀리 있으면은 네. 근거리 캐릭터들은 못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막혀가지고 우리 그렇죠. 편한테 막혀서. 그래서 다르별 일이 다 있어요. 막 같은 PC방에 30명씩 모여서 공성전을 한 적이 많은데 네. 소리 질러가지고 사장님이 오셔서 쫓아낸 적도 있고.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앞선에서 안 움직여주면 뒷선에서 못 들어가고 네. 뒷선에 있는 사람들은 앞선이 죽어나갈 때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힐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힐 안 준다고 막 욕하는데 보면 뒤에 아무도 없고. 아, 아니 이게 그 성을 먹었을 때 쾌감은 정말 어마어마하겠네요. 카타르시스가 진짜 장난 아니겠는데? 제가 처음으로 공성을 했던 게 아마 2000년도인 것 같은데 네. 2000년도, 그러니까 20년이 넘었죠 사실. 네네. 2000년도에 당시 성을 가지고 먹고 일주일 유지를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한 마을에 성을 먹었으면 네. 그 마을에서 유저들이 NPC한테 물약을 구매한다던가 주문서를 구매한다든가 들어가는 모든 소모품에 팩스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그건 진짜 대단한데.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오그리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그 리 그러니까 리니지는 다른 게임들처럼 NPC한테 물약 안 사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물약을 계속 사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금이 혈맹한테 계속 들어오는 거고 그걸 나눠 먹는 거구나. 네. 와, 너무. 심지어 그 세금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금을 많이 부여하면은 그 물약에서 구매할 때 물약값이 비싸져요. 세금만큼.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원성이 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세금을 또 너무 과하게 부과하면은 사람들이 네. 아, 이 마을 물약 비싸다고 다른 마을 가서 구매해오고 하면 오히려 또 손해가 나잖아요. 성을 만약에 한 서버에서 한 설맹에서 다 먹어버리면 세금을 맥스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모든 마을에. 아, 어차피 이제 살 때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와, 그렇죠. 야, 이게 진짜 중세 시대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뭐냐 리니지 봉기 사건이 일어난 거군요. 아, 그건 리니지 2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걸로 관해서 이제 리포트를 쓴 적이 있는데. 아, 그걸로 리포트를 쓴 적도 있으세요? 네, 미국 게임 관련된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굉장히 크게 다룬 적이 있어요. 맞아. 아니 이게 되게 게임 역사상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면은 게임 네, 유저가 맞아요. 게임 유저들을 어떻게 보면 탄압했고 그 탄압당한 유저들이 그 탄압한 유저들을 또 다시 물리치기 공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힘을 합치고 그렇죠. 자유 세력이 뭉쳐서 네. 기득권을 몰아냈는데 그 자유 세력이 또 기득권이 돼버린 좀 슬픈 사연이었죠. 네, 네. 미국 게임 업계 쪽에서도 네. 온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기의 이득과 관련 없이 네. 남을 도와주는 하나의 문화적인 사건으로 네.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저도 그 공성전을 한번 꼭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대도서관님처럼 유명하신 분이 군주를 하시고 네. 혈원을 모아서 네. 공성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예전보다도 많은 인원들과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다른 게임들 같은 경우면은 제가 뭐 방송한답시고선 길드장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제가 뭐 파티장 하겠습니다 막 이러긴 하겠는데 리니지는 좀 무서워요. 네. 왜냐면 진짜 제일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전사! 막 이러면 전사들이 와! 막 이러고 궁수! 막 이러고 궁수! 막 이런 다음에 진격하라! 막 이러고 막 진격한 다음에 막 진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만약에 못하면 내가 척살당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세력이 여러 세력들이 있지만 게임상에서 만약에 네. 우리 세력이 밀린다 그러면은 보통 많이들 조직하는 게 활피단을 많이 조직들을 하세요. 활피단이 뭐예요? 활피단은 뭐냐면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수 캐릭터 요정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네. 전체로 몰려다니면서 한 명씩 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도서 감독님 방송에서 네. 누구누구 1점사 누구누구 1점사라고 외치면 같이 따라다니는 그 혈원들 일행들이 다 그 한 사람만 때리는 거죠. 우리가 뭐 캐릭이 약하고 레벨이 낮아도 그렇게 찍고 캐릭은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게 하면은 와 힘을 그렇죠, 합치면 그렇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네 다구리의 장사 없다. 가능하네. 그러면 충분히 뭔가 약한 자들로서도 네. 할 법하구나. 괜찮네. 공성전은 인생에 있어서 한번 꼭 할만한가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결국 아마 또 오진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저는. 자, 리니지 매력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잭스님. 감사합니다. 네, 방송 재밌게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뿅. 자, 이렇게 해서 리니지 W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 공성전이라는 매력과 실제로 이득이 오고 가는 이런 거는 사실 많이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니지 W였습니다. MMORPG의 또 제 부흥을 위해서 좋은 게임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